페이지 78페이지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배합. 자,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가 일정한 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을 지는데 강도가 약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를 일정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뭐그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자, 물 결합제비나 물침. 그래서 1번에 물 결합제비를 해놨죠. 자, 물 결합제비는 뭐 최근에 시방서상은 물 결합제비라고 많이 쓰고요. 옛날 분들은 이번에 물 시멘트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물 결합제비하고 물 시멘트비. 뭐 차이점은 이거죠. 자, 보통 분모에다가 이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에다 두는 거예요. 결합제의 중량에 대한 물의 사용량이 중량비를 나타낸 것을 물 결합제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중량은 시멘트. 뭐 과거에는 시멘트만 배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결합제,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결합식인 재료가 시멘트 외에 약간 더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합제의 중량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중량분의 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거죠. 이걸 백분율이라든지 물 시멘트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비든 물 결합제비든 어떤 걸로 출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이 물 결합제 물 시멘트비가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물 시멘트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결합제비 나왔을 때 기본 60% 이하가 기본입니다. 60% 이하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55% 이하의 개념이 있고, 50% 이하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45% 이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조건 없어. 보통 모르면 6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5% 이하로 할 때가 보통 탄산화. 자,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중성화를 탄산화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산화 저항성을 보고 콘크리트의 탄산화가 중성화죠. 탄산화 또는 중성화. 그래서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55%가 됩니다. 저항성을 고려할 때는 55%고, 그다음에 50%는 수밀성 기준일 때,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입니다. 그리고 45%는 자, 보통 이 제빙화학제를 사용하거나 제빙화학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를 받는 콘크리트 이런 경우는 우리가 45%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 비례하고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데 보통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요소가 세 가지가 됩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첫째 강도입니다. 강도. 그러면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가 커지면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놓여집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내구성은 반비례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수밀성이죠. 콘크리트 수밀성. 이것은 반비례 관계 놓여집니다.
그러면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지고 내구성자되고 수밀성 떨어지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기타 부분은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슬럼프 시험 나옵니다. 자, 슬럼프 시험 세 번째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은 현재 이 시험을 찾는 걸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아둘 것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으로서 자 보통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제도 원칙 몰드인데 슬럼프 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가 지름 10cm 뻥 뚫렸습니다. 밑에가 20cm 돼요. 자 높이가 30cm 되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슬럼프 콘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슬럼프 콘 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3분의 1 넣고 25의 다짐 막대로 다집니다. 그리고 3분의 1 넣고 25의 다지고 해서 계속합니다. 3분의 1씩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들어올립니다. 이 콘을 손을 딱 잡고 수직으로 탁 들어올려야지 쓰러지는 게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들어올리면. 그래서 위에서 얼마나 내려갔나 측정합니다. 이것을 슬럼프라고도 쓰는 분도 있고요. 또는 슬럼프 값 이거 붙일 수 있네. 슬럼프 값 또는 슬럼프 치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콘크리트의 물건 중 지공 연도를 나타낸 값이 슬럼프 값, 슬럼프 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슬럼프 값이 커진다는 것은 물건 비밀이죠. 그럼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동, 된동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동이 시공 연도가 좋죠. 힘안 줘도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교되고 그러면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의 자그 슬럼 표준값에서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80에서 150, 150mm가 최대치죠. 150mm 이하로 가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단면이 크면 120mm죠. 최대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철근 콘 일반적인 경우 150mm 기억해주고 그럼 앞으로 슬럼프 값치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150mm를 기준으로 자 커져야 될 때하고 작아질 때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작아질 때는 고내구성 콘크리트만 내구성 좋게 만들려고 하면 물을 적게 사용해야 돼. 그때는 120mm 이하로 가는 게. 그런데 자 우리가 경량골재 콘크리트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보다 거칠게 됩니다. 그럼 시공 연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슬럼프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30에서 180mm 이하가 되는 게. 그리고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해서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유동화지를 첨가할 때는 210m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80페이지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 해놨죠. 자, 쉽게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나타내면 작업하기 얼마나 용이하냐 이걸 나타내는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라고 칭합니다. 워커빌리티. 근데 이 워커빌리티 시공 연도는 뭐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종합적 측면에서 콘크리트 묽은 정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의 단위 수량이죠. 단위 수량, 콘크리트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그때 사용되는 물의 양을
단위 수량 이렇게 표현하면 돼. 단위 수량, 물의 사용량.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빔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 양을 단위 시멘트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시공성은 시공연도, 워커빌리티죠. 워커빌리티. 이것은 쉽게 이거 보면 돼. 우리 식사한다 생각합시다. 작은 입자 있죠. 입자가 작은 것이 잘 넘어가죠.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양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잘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위 수량, 물 숫자죠. 그리고 시멘트 양은 입자가 작잖아요. 그런 양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시멘트의 성질, 시멘트의 성질에서 대표 시멘트의 예를 들어 분말도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것이 입자가 미세하다겠죠. 그러니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보통 저거죠,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골치, 입도, 입형이 나와요. 그럼 입도는, 입도라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대소가 분포되는 것을 입도라고 하죠. 근데 입도는 이 입도가 좋은 겁니다. 연속 입도 분포가 좋은 거예요. 골재 연속 입도. 골재 크기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연속 입도 분포가 좋은 거예요. 연속 입도. 뭐 대소립이 적당한 거. 연속 입도 분포할 때 자,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거기 입형 있죠? 입형은 보통 구형일 때, 둥글 때, 입형. 입형은 둥근 형태죠. 그래서 입형일 때 강자갈이 유리한 거죠. 강자갈이 좋은 거야. 강자갈이 깬자갈. 깬자갈은 쇠석이라고도 표현하죠. 쇠석. 그래서 강자갈이 깬자갈보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번 공기량이죠. 공기도 입자가 작죠. 공기량 증가하면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홍화 재료를 사용하면 여기서 뭐 AJ나 이런 거 유동화재 사용하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빔 시간은 적정 시간 비빔할 때 자, 우리가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장시간 비비면 재료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도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시간 비비할 때 좋아집니다. 그리고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응결이 빨라지죠. 그리고 수분 증발이 빠르다 보니까 슬럼프 감소해서 시공연도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습도는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자, 콘크리트 내구성 및 강도 등에 대해서 다루면 자, 내구성에서 먼저 염화물 함유량에 대해서 해놨죠. 염화물 함유량의 기준을 1번 해놨죠.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소 이온양으로 총량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그래서 이제 보통 콘크리트에는 얼마만큼의 염화물량, 염소 이온량으로 표현하실 것인가? 그래서 0.30 알아두시면 원칙적으로 0.3kg per 입방미터. 그러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0.3kg 이하로 우리가 해주자는 게 기본이라는 게 기본. 그래서 2번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이하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염화물량이 많으면 나중에 이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빨리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철근에 녹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적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4번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외 규정. 너무 길어서 쓰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번의 뒤쪽에 보면 책임기술자, 뭐 조치하고 나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으면 0.6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0.3을 일단 기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공기량이 나오네. 자, 공기량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공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량 개념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하고 포장 콘크리트가 4.5%네. 4.5% 이하겠죠? 4.5. 이것이 보통 콘크리트하고 보통하고 포장 콘크리트죠? 4.5가 되고 이 기본 잡으면 됩니다. 4.5. 그러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게 5.5%가 자, 경량골재입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5.5입니다. 자, 골재 콘크리트는 경량골재가 거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5.5%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거보다 적어야 될 때가 3.5%죠. 그래서 이거는 고강도 콘크리트일 때, 고강도. 그래서 사오세요. 보통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량골재는 거치니까 5.5%. 그리고 고강도는 3.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강도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자, 보통 강도는 콘크리트는 제령 28일 때 기준을 잡습니다. 제령 28일 압축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로 보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28일 자, 이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이걸 설계 기준 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28일 양생시켜서 우리가 강도 측정을 합니다. 이것을 기준 잡습니다. 보통 콘크리트는 경화작용에서 기간이 오래되면 강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 강도 28일을 기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점에 대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구성 개념이 나오죠. 뭐 내구성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인 4번, 5번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 결합제비 물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60% 이하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최근에는 거의 세서 깬자그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공기 연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공기 연행을 하는 거예요. AJ를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할 거는 어떤 경우가 하면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를 높여야 되죠. 그럼 공기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는 것이고, 잘 모르면 보통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콘크리트의 강도 개념이 나옵니다. 자, 콘크리트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하면 압축 강도가 기본 개념이 됩니다. 보통 인장 강도나 이런 거흰 강도는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설계 시 무시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가 됐고,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나오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나오죠. 이것은 구조 설계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구조 설계 기준에 우리가 압축 강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방서하고 약간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그때 잘못 출제해서 답이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시공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 그러면 콘크리트의 시공 부분에서 콘크리트를 자 이제 시공을 할때자 어떻게 시공하냐? 자 비빔을 해서 믹싱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반적인 측면에서 콘크리트의 운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이겁니다. 운반적인 측면에서 비벼서 운반을 할때 그러면 사용 가능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25도씨하고 그 셋 두째 줄 뒷부분부터 나죠. 원칙적으로 자 이겁니다. 자 그럼 물비빔하고 나서 얼마 이내에 사용해야 되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해서 비빔해서 사용 시간은 25도씨 이상일 때하고 25도씨 미만일 때 그럼 보통 이거죠. 25도씨 이상이 되면 빨리 시멘트 응결 경화되고 수분 증발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집니다. 1.5시간 이내가 되고 그 반면에 25도씨 미만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2시간 개념이 되는 게 2시간 이내가 돼요. 그래서 그럼 뭐 레미콘 이런 비비면 이 사용 시간이 이기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그 85페이지 보면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있죠? 이거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거 허용 이어치기. 자,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한꺼번에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부어 넣다 보니까 여기 부어놓고 여기 부어넣게 되면 여기 조인트가 생긴 시간 차이로 응결 시간 차이로 조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드 조인트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시간 제한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85페이지 허용 여치 시간 간격 표준은 이거는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 간격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날 탓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25도씨 초과될 때는 2시간이죠. 25도씨 이하일 때 2.5시간이에요. 이거보다 30분 길어지는 건 허용 이치 시간 간격 표준이에요. 이것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거죠. 물로 비비면 콘크리트가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압하는 게 있어서 응결 경화가 생기죠. 그러면 굳어지는 걸 막 탓을 하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이 시간 제한을 둔 것이고 그래서 콜드 조이트를 방지량은 이어치 시간 간격하고 조금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기출이 됐고 우측 85페이지는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제 타설에 운반해서 타설 할까 합니까? 타설은 부어넣기가 타설이라는 거죠. 부어넣기가 타설입니다. 그래서 타설은 1번에 시공 계획서에 따라 하라 이게 시공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타설 부어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어넣고 며칠 후에 부어넣죠. 그러면 그때 시공 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인트가 생기면 시공 이음, 시공 줄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는 타설은 그 부집 내부에서 행방향 이동은 금지예요. 수직 타설, 수직 부어넣기. 그래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위에서 막 부어넣죠. 수직 타설이에요. 행방향 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식사하실 때 앉아서 이렇게 드셔야 되죠. 누워서 옆으로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동일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둘 때 그 5번에 보시면 자 기본 한 구간 내에서는 연속 타설 여부기 하면 안 되고 연속에서 계속 타설한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자, 이거 공부하시면 되죠. 그리고 페이지 85페이지 허용 이어치 시간 시간 간격 요걸 정리 요것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25도씨 초과될 때는 2시간이지만 25도씨 이할 때는 2.5시간 이거 사용시간하고 헷갈리면 아니 되옵니다.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세 번째 그럼 이제 부어넣으면서 다지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밀실한 콘크리트가 돼야지만 우리가 강도가 커지죠. 부착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 타지기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철근 그 부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해서 미션 공급돼야지 압축 강도가 증가되고 내구성장. 그래서 우리가 다지기를 하는데 보통 다지기에는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라. 내부 진동기를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해서 내부 진동, 이걸 뭐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봉형 진동. 이거 사용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벽체가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내부 진동기 사용할 수 없을 땐 예외적으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뭐 86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그럼 내부 진동기 이제 사용법이 4번에 나오죠. 내부 진동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자, 연직 수직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연직 수직으로 찔러내. 수직으로 꼽았다가 수직으로 뽑아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삽입 간격은 0.5m, 바로 50cm죠. 이내로 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한 개소당 적정 시간 해줘야 돼. 그래서 시멘트 풀이 콘크리트 표면을 약간 부상할 때, 표면 상부 약간 부상한 상태, 이때가 적정 시간이에요. 장시간 진동을 다지면 제로 분리 현상이 생겨요. 그럼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이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강도도 증가되고 그리고 제로 분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겁니다. 부착도 좋아지는 거죠. 그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절대 이 진동기가 그분이 행방향 이동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것이, 저거기 5번 알아, 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6번에 보시면, 자, 재진동을 할 때, 6번에 재진동. 재진동은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의해 주셨네. 재진동에 대해서는, 재진동은 무엇을 주의해 주시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재진동은, 이제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됩니다. 재진동은 줄수 있지만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6번입니다. 6번 개념은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이음이 나옵니다. 자, 이음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연속해서 탓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연속해서 탓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시공 계획에 따라서 이음을 할수 있죠. 그게 이음이 시공 이음 이렇게 칭한 거죠. 시공 줄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공 이음, 시공 줄눈. 그래서 일반 사항에서 보시면 시공 이음은 될수 있는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해야 돼요. 전단력. 그 부지죠.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지 압축력에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입니다. 압축력.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과 직각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수평 부재들. 자, 수평 부재인 보나 슬래브의 경우는 전단력이 적은 곳에서 합니다. 슬래브 바닥. 그래서 전단력이 적은 곳이 바로 이제 스팬, 보통 경관의 스팬이라고도 경관의 스팬의 중앙부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는 것은 수직 부재. 자, 수직 부재인 기둥이나 벽이죠. 기둥이나 벽이나 그리고 아치 구조, 아치 부재들 이런 것은
압축력이 방향과 직각으로 두게 됩니다. 직각. 이렇게 우리가 시공 이음을 둡니다. 이것이 기본 포인트죠. 이음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 돼.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시험을 응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시공 이음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탓을 못할 때, 그럼 오늘의 공사 능력과 내일의 공사 능력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시공 계획에 의해서 이음을 했기 때문에 시공 이음, 시공 줄은 이렇게 칭하는 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층을 콘크리트, 건물이 안 커도 1층 탓을 하고 나서 이제 공사인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2층 콘크리트 탓을, 그럼 이음 생기죠. 그게 시공 이음이 줄는 개념인데,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이 콘크리트 요 부분을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89페이지 특수 콘크리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